기재부 관료들이 복식 부기를 수시로 밥 먹듯이 범죄 행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기재부는 불과 석 달 전인 2월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세수축에 똑바로 하라고 야단을 했는데도 돈 없어서 14조 원 추경을 위해서 국채 11조 이상을 발행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여기 기재부 관료들도 나와 있죠? 그런데 3개월 만에 53조 원이 넘는 세금이 더 들어오니까 60조 가까운 추경 편성에서 들이밀고 있습니다. 올 1월은 이미 2021년도 세입이 마감된 이후고 국세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다 알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추가 세수를 비상금처럼 숨겨놨다가 윤 정부가 들어서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선물처럼 53조 원을 뚝딱 만들어서 세금 더 들어올 것 같다 내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재부가 새 정부에 키다리 하셨습니까? 산타클로스예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에 도저히 용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원인도 찾고 진상규명도 하고 책임자도 처벌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기재부 출신으로서 이런 기재부의 재정운영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반성할 점은 뭡니까? 예, 지난해 21년 세수추계가 큰 오차가 났고 또 이번에 작업하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던 세입보다 저희들이 훨씬 큰 폭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잘못된 세수 추계가 진행된 부분에 관해서는 기재부로서는 많이 반성하고 또 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21년 세수 추계에 큰 지적이 있었기 오차에 대한 오류에 대한 큰 지적이 국회에서도 있었고 전임 부총리가 국회에 또 사과도 하고 그래서 새롭게 제대로 해보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작업을 해서 그나마 지금 세수 축에 관한 부분을 일찍 국회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됐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그만큼 고스란히 우리가 적자 국채 발행을 추가로 더해서 이번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된 부분을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됐다. 그리고 기재부가 뭐 그걸 숨겨놨다가 이렇게 했다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평생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들이 그걸 정확히 하려고 했으면은 대선 결과를 예측을 했었어야 됩니다. 저는 대선 결과가 민주당이 재집권을 했든 저희들이 지금같이 집권을 했든 간에 아마 지금 시점에 다시 세수를 들어봤을 거고 아마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갖고 어느 정권이든 아마 작업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재부는 아마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그런 짓을 했을 겁니다. 뭐 그런 짓이라기보다 아마 그런 사실관계를 갖고 보고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새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그렇게 갖다 바쳤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관료들의 행태에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동시에 저는 지금 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수시로 지적했었습니다. 의원님, 금년의 부분은 1월 때 1월 추경을 했을 때는 1월 달이니까 1월 달에는 어떠한 실적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 추계를 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2월 달이면 이미 국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 다 거의 파악했습니다. 아마 98% 이상, 최소한 99%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1, 2월에 약간의 그 저기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출 구조 조정 내용, 추경 내용을 보면 그것도 문제 많습니다. 집무실 이전한다고 국방부 건물을 강탈하고 장병 월급 200만 원 준다더니 공약도 아예 유야무야 시켜버리고 국방부 예산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호남 등 지역
변방에 있는 지역 SOC 사업들을 무더기로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지방에 과도한 지출 삭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채 상환 지출 계획 9조원 이것도 당연히 예산의 총규모에 넣었어야죠. 추경 예산의 총규모에. 지출 계획 9조 원을 국채를 갖겠다라고 편성하고 있는데 손실 보상 저급 소급 적용하는데 거의 10조 원 정도면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죽어가는 자영업자 살리는 게 우선이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갖는 우리나라에서 악성 부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채 갚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가부 장관 어디 계시죠? 입니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가부의 가치와 역할이 새 정부에서도 존중되기 바랍니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결국 일본 위안부 피해자 비하 표현과 동성애 혐오 등으로 막말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는데요. 여가부 장관으로서 김성희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자진사퇴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자진사퇴했기 때문에 마감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순 총무 비서관은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스타킹 신고 다니지 않는 여직원에게 속옷은 입고 다니냐 이렇게 물었다는데 여가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자진사퇴 시켜야 되지 않냐고 명령하라고 건의할 생각 없어요? 그것은 대통령님의 그 임명권자로서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순 총무관이 총무 비서관이 대통령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한다는데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의원님께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적절하다고 봅니까? 좀 맞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으로 어떤 건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대통령님의 어떤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성폭력 성희롱을 여러 차례 했어도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여가부 장관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태도로 여가부 장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성희롱 성폭력 전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여가부 차원에서 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사할 의향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께 묻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소위 특수부 출신 윤석열 사단 윤핵관 검사들을 요직에 기용하고 소위 반윤 검사들, 비윤 검사들은 좌천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장악 시나리오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검찰 정상화법 무력화를 위한 뿐입니다. 검찰 쿠데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버리는 카드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신경이 어떠세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맡은 일을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